자, 여러분들에게 폭 200짜리를 1m에서 다 이렇게 하나 줬습니다. 맞죠? 그러면 여기에 500짜리 하나, 그 다음에 200짜리가 세 개가 필요하지.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, 가까이 오세요. 봐봐. 여기 500을 잡고, 또 바로 200을 해. 이러면 안 된다고. 왜 그럴까요? 톱날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이 안 되죠. 그러면 맨 처음에, 자, 500.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만, 실질적으로 하나만 체크하고, 직각자. 그러면 딱 맞습니다. 이게 얼마예요? 500에 200이죠.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톱날이 들어가죠. 이렇게 톱날이 들어갑니다. 맞죠? 그래서 하나씩 자르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. 이해하시겠어요? 자, 500으로 하나씩 자르고 그 다음에 200. 아시겠나요? 그러면 직접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내가 500을 이쪽으로 쓰면 되지. 그럼 당연히 왼쪽으로, 이쪽으로.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슬라이드 되죠.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레이저를 킵니다. 어떻게 얘기했죠? 그러고 난 다음에 톱날을 맞춰봅니다. 맞추고 난 다음에 여기 이쪽. 자, 보세요. 여기서 잡고 톱날 제대로 들어가지 보고 잘라야지 정확하게 나옵니다. 이해하시겠죠?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 체크하고 자르고 또 200 체크하고 자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똑같습니다. 자, 500 하나 잘랐죠? 200 만약에 여러분들이 체크했다 레이저를 보면서 자른다 내가 살리고자 하는 거는 이쪽에 그러면 500짜리 하나, 200짜리가 세 개가 나오죠. 이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. 똑같은 실수를 자르는 자. 아시겠죠? 자, 여기까지. 잠깐만, 정지. 똑같습니다. 여기서 200. 체크를 하고, 직각자를 이용해서 넣습니다. 레이저. 높이 확인하고, 200 자를 필요 없죠. 줄 잘 될 필요 없죠. 이렇게 맞추고 하나씩 넣고 만약에 여러분 한 개가 틀어지면 다 틀어집니다. 맞추고 이렇게 200짜리를 똑같이 3개 잘라야 돼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서지겠죠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이 결이 결대로 이렇게 서야 된다고 했죠. 이게 아니고 그러면 똑같습니다. 원래는 여기서 한쪽은 120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끝선과 끝선 맞춘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어떻게
반 친구는 눌러주고 반 친구는 톱으로 해서 일직선으로 여러분들 직접 손톱을 해야 됩니다. 단계가 반듯하게 돼야지 이걸 대고 잘라내고요. 똑같이 선을 꺼서 하면 됩니다.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스탠바이에요.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? 5cm 띄우고 구멍 뚫어야 되죠. 이거 이렇게 해봤죠? 이렇게 이야기 때. 그것도 알려드릴게요. 아시겠죠?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여기까지 재단하는 거였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시작하겠습니다. 됐습니다.